중구청과 중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벌이다 급기야 폭력 11호까지 번졌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안을 놓고 이번에는 의원들끼리 심각한 대립을 벌이는 상황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중구의회 회의실. 중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직후 의원들이 입던 회의실을 찾아왔습니다. 내년도 중구청 관광 분야 예산이 대거 삭감된 사실을 확인하자 한 공무원이 욕설을 했고 이후 뭔가 부서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2%밖에 안 되는 2%밖에 안 되는 뭔데? 저거 사진 찍으세요. 당시 회의실에 있던 중구의회 여성 의원 3명은 이후 구청장 공개 사과와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예정되어 있었던 예결위 회의는 모두 파행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파행에 반발한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이 이번에는 여성 의원 3명을 상대로 공개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각 회의에 복귀해 예산안 처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건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산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빨리 대해서 와서 하라는 얘기지 제가 뭐 딴 뜻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이 일이 이제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판단을 하기는 이걸 사과만 받으면 될 일인데 굳이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장애투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 구의원 3명은 즉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과한다 하니 사과 받아주고 그냥 좀 해라. 이거 사과 받을 일입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성명서에. 그럼 우리는 듣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 속에 그걸 하고 나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좀 열라고 했죠. 현재 모든 예산안 심사는 중단된 상황. 하지만 중구의회 의장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며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앞으로 대구 지역 여성 단체와 연대하기로 해 이 사안은 파장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내년도 중구청 예산안 삭감을 놓고 벌인 중구청과 중구의회 여성 구의원들 간의 갈등이 이제는 의원들 간 대립과 반목에 이어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